오늘은 욥기의 21장부터 27장까지를 탐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장들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 정의,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통독은 마치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 드라마처럼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을 시작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왜 번영하는지, 세상의 불공정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밝은 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장면은 다시 바뀌어 엘리바스가 다시금 욥 앞에 섭니다. 그는 욥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그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이 대화는 마치 두 거인의 대결과 같은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대해 탄식하며 스테이지 중앙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빌닷은 장면에 등장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의 짧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은 극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오늘 통독의 마지막 장면에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를 찬양하며 자신의 정의를 굳건히 선언합니다. 이 순간은 마치 욥의 내면에서 찾은 빛나는 진실과 같습니다. 오늘의 통독은 고난의 의미, 신앙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삶과 정의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적 질문과 고뇌에 대해 새롭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드라마틱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욥의 반박. 욥기 21장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제시한 전통적인 신앙 해석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하며 이를 통해 우주적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에 의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욥은 악인들이 어떻게 번영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장수하고 부를 축적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전통적인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합니다. 욥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겪는지, 이러한 현상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또한 그는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고통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장의 결론에서 욥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결론칩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주적 정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남깁니다. 욥기 21장은 고난과 정의, 신앙에 대한 복잡한 질문들을 제기하며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욥의 반박은 전통적인 신앙 해석에 도전하며 고난과 의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욥기 22장 엘리바스의 마지막 공격. 장막 속에 긴장된 공기가 엘리바스의 단호한 목소리로 가득 차면서 욥기 22장의 서막이 열립니다. 엘리바스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욥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그의 말은 욥의 심장을 찌르는 듯합니다. 욥, 너의 고통은 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과거를 분석하며 그의 고통이 신의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욥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때 엘리바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말은 욥에게 큰 압박을 가합니다. 욥은 이에 맞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얼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그의 신앙에 대한 깊은 도전을 던집니다. 장면이 끝나가며 무대는 조용해지고 욥은 자신의 신앙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욥의 눈은 멀리를 응시하며 그의 다음 행동에 대한 기대가 고조됩니다. 이 장에서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는 고난, 신앙, 죄와 회개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공하며 욥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욥기 23장 욥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탐색. 욥기 2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에 대한 답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욥의 내면적 고뇌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우선 욥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에 절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숨겨져 있다고 느낍니다. 다음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깊은 고뇌를 겪습니다. 이 장의 결론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는 두렵고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음을 깨닫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욥기 23장은 욥이 겪는 심오한 영적 탐색과 내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한계를 드러내며 신앙적 탐구의 깊이를 더합니다. 욥기 24장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욥의 깊은 성찰. 욥기 24장에서 욥은 세상의 불공정함과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합니다. 욥은 이 장에서 어떻게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지에 대해 탐구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의 의문을 드러냅니다. 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사건들을 관찰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억압받고 악인들이 어떻게 폭력과 부정직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묘사합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행을 허용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의 침묵이 악인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장의 결론에서 욥은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그는 세상의 불공정함과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세상의 불의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해 볼 것을 독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욥기 25장 빌닷의 인간 죄성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단상. 욥기 25장에서는 빌닷이 욥에게 대답하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화가 펼쳐집니다. 이 장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심오한 신앙적 논쟁에서 빌닷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빌닷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순결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순결함과 대비되는지를 논합니다. 빌닷은 하늘의 별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불순결하다고 말하며 인간이 그보다 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장에서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욥의 고통을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과 연결시키려 하며 욥의 불평을 인간의 제한된 시각과 무지로 설명합니다. 욥기 25장은 욥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의 관점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함 사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 장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위대함 사이의 대조를 통해 신앙의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욥기 26장 욥의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 욥기 26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에 대해 강렬하게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은 욥의 고통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선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해 비꼬며 대답합니다. 그는 빌닷의 조언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지적합니다. 욥은 빌닷과 다른 친구들이 제공한 도움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하며 그들의 조언이 자신의 고통에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밑에 있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구름과 사망의 문을 다스리며 지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신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광대함을 강조합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위와 계획이 인간에게는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합니다. 욥기 26장은 욥이 겪는 고통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깊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욥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전능함과 인간의 제한된 이해 사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욥기 27장 욥의 무죄 주장과 악인의 최후에 대한 확신. 욥기 27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굳건히 주장하며 악인의 최후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 장은 욥의 신앙과 정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강조하며 그의 내적 갈등과 고뇌를 드러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보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어서 욥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악인이 결국 파멸하고 그들의 부와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은 악인이 잠시 동안 번성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27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깊은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며 욥의 내적 갈등과 신앙적 성찰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해시태그 여기까지가 365 연대기 성경 1독 7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